안녕하세요. 중등 수업 연구팀 퍼스트럭키의 융합 수업을 소개해드릴 과학교사 이신혜입니다. 융합 수업은 교과는 다르지만 하나의 주제로 공동 수업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융합적 사고력을 높입니다. 하나의 공통 주제를 과학, 기술, 정보, 음악, 미술 각 교과별로 새롭게 들여다봄으로써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력을 키우고 생각의 외연을 넓히고자 소리의 특징을 알고 나만의 칼림바 연주하기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으로 과학 1학년 6단원인 빛과 파동, 단원 중 파동의 한 종류인 소리의 특징에 대한 수업을 고안해 보았습니다. 이 수업을 고안한 이유는 학생들이 소리의 발생과 전달 과정, 소리의 특징인 진폭, 진동수, 음색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고 소리의 특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칼림바라는 악기를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고 칼림바 연주회를 통해 학생들 간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듣고 소리의 특징을 진폭, 진동수, 파형으로 설명할 수 있고, 아울러 과학적 사고력 및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세부 활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리의 전달 과정과 소리의 특징을 과학적인 원리를 적용하여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칼림바를 조립하고, 미술적인 감각을 살려 창의성을 발휘하여 자신만의 디자인으로 칼림바를 꾸밉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음을 맞춰 조율하고 그렇게 만든 칼림바를 연주해 보았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시했던 수업을 들여다 보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소리에 대하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소리 아트 영상을 보여주고 영상 속 장면을 통해 소리를 눈으로 볼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게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준 영상을 같이 본후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스피커 위에 물감으로 글씨를 쓴 종이를 올린 후 음악을 틀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담은 것입니다. 학생들이 영상을 보고 물감이 왜 움직이는지 발표해 보면서 소리가 종파라는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날때 전기 신호에 의해 스피커의 진동판이 앞뒤로 진동하면 진동판 앞에 공기 입자가 진동판과 같이 앞뒤로 진동하게 되고, 이 진동으로 종이가 공기 입자의 진동과 같이 앞뒤로 떨리는 것을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을 해보게 한후 소리가 무엇이고,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과 소리 전달 시 매질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하여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설명을 통해 이해를 마친 학생들이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분석하며 소리의 특징을 더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그 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음파의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고, 음파의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가 나고, 음파의 파형에 따라 물체마다 다양한 소리가 난다는 것을 알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난후 길고 좁은 금속판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칼림바를 만들어 연주해 보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리의 특징을
찾아볼 거라는 사실을 안내한 후 칼림바 키링을 만드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칼림바를 만들기 전에 학생들이 따라 만들 수 있도록 보여준 칼림바 제작 방법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칼림바 몸체를 홀로 잘 부착하고 색칠 도구를 이용하여 화면처럼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때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본인만의 칼림바로 특색 있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칼림바 몸체 구멍에 진동바 두 개, 키, 너트를 순서대로 올려줍니다. 이때 키에 새겨진 음계 각인을 잘 확인하여 위치에 맞게 끼워준 후 나사못을 조여줍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영상에서처럼 나사못을 80%만 조이게 한 후 스마트폰 어플 칼툰을 설치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리고 칼툰을 실행시켜 칼림바에 키를 튕겨 음을 잘 조율한 후 100% 나사못을 조이게 하여 멋진 칼림바 키링을 완성하였습니다. 다 만들어진 후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을 선정하여 연습을 해오게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일 때는 줌에서, 대면일 때는 교실에서 연습해온 음악을 연주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친구들의 연주를 들으며 감상평도 함께 적어 보았습니다. 학생이 했던 연주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과학이라는 한 과목뿐만 아니라 기술, 정보, 미술, 음악을 함께 융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악기를 만들어보고 연주해보는 활동을 통해 다각적으로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융합 수업으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사고를 열어주고 하나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을 확장시켜주기 위한 수업을 계속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